장중식 사거리일 만에 2100선을 이탈했습니다. 증시 조정 국면에 증권주들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가짜 백소 논란과 관련해 백소를 구입했거나 복용했던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단체 소송 준비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됐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금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정부 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돌파한 지 14거래일 만에 오늘 장중 2100선을 이탈했습니다. 증시 부진에 증권주들도 급락했는데요. 그리스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며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자 이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코스피 시장의 하락 압력이 거세진 것으로 보입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리스 금융 우려 등 글로벌 악재, 장중 21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유동성에 기대 많이 올라왔던 지수가 그리스 변수와 미국 금리 인상 논쟁 재점화 등을 만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날 기관의 매도 공세에 2120선에서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힘입어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2100선이 깨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1.67% 내린 2096.6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 우려가 부각된 데다 채권금리 상승으로 증권주가 동반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하게 위축된 탓입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그리스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IMF가 지원 중단을 언급했고 EU 또한 부채 협상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라서 유럽과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 한국 증시도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증권주가 특히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증권주는 최근 국내 채권 금리가 급등해 증권사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8.03%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와 전기전자도 약세를 나타냈고 철강금속과 운수장비만 소폭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엿새째 하락해 18일 만에 67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79억 원과 179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지수는 전날 대비 1.76% 내린 665.9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상승 랠리를 펼치던 국내 증시가 최근 조정 국면에 들어가자 약세장을 전망한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액이 3,60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2,146억 원보다 68% 증가한 것입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뜻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들여 공매도분을 결제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지만 규모가 늘어나면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짜 백소 논란과 관련해 백소를 구입했거나 복용했던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백소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과 단체 소송 준비 카페들이 개설되며 각종 피해 사례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백소 제품을 대량 판매해온 홈쇼핑 업체들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개봉 여부나 구입 시점에 관계없이 환불해주기로 했으나 홈쇼핑은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해준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보이자 소비자 단체와 시민단체도 소송 지원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의 입장은 오는 8일 소비자원 주최로 열릴 2차 간담회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체별로 중점적으로 판매한 시기나 제품의 제조업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이어부 피소가 무해하다는 입장을 밝혀 그동안 유해성을 강조해온 한국소비자원과의 대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날 내추럴엔도텍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현재 보관 중인 백수호 원료 전체를 소각 폐기하고 모든 민 형사상 소송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한 손해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후 올해 1월 허혈성 심질환 최종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는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허혈성 심질환 진단을 받으면 증권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막상 보험금을 신청하니 혈관의 협착 정도가 50% 이상이 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다며 내부 기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최종 지급 거절 통보를 하기도 전에 보험사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보험사가 민원이 제기되기 전 소송을 하면 가입자는 금감원에 민원 접수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민원 건수가 많은 보험사는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만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소송을 악용해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보험사의 비도덕적인 소송 제기는 비단 한 보험사의 행태가 아닙니다. 지난해 보험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천여 건에 달하고 최근 3년간 금융분쟁 조정 소송의 무려 97.2%가 보험사가 낸 소송입니다. 대형 보험회사와의 소송은 판결 확정까지 적지 않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돼 보험 가입자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대형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험사가 권고한 금액으로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근절하겠다며 두 가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해 소송 제기 건수 상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부당한 소송 제기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금감원의 보험사 갑질 제재 조치가 건당 최대 1,000만 원 과태료에 그쳐 그동안 소비자를 울리는 보험사의 뿌리 깊은 소송 남용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정부 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와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 등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일단 통과했는데요.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해요. 먼저 이 권리금, 상가 권리금이 어떤 의미인지 기존에 책정하는 방식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상가 권리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기존 상가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또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 권리금은 영업권과 시설권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영업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 정도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금입니다. 이 매도 시점부터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발생하는 평균 매출 수익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 순수입이 1,000만 원이면 12개월을 곱해서 1억 2,000만 원의 권리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 시설 관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상가를 오픈할 때 투자했던 시설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인테리어나 간판, 기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시설에 대한 권리금은 보통 1년 단위로 30%씩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 관례고 또 보통 3년이 지난 시설물이나 집기에 대해서는 권리금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바닥권리금은 점포가 위치한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프리미엄으로 쉽게 말하면 자릿세입니다. 영업권리금이 현재 매출과 순수익에 기초해 형성된다면 이 바닥권리금은 창업할 때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신규 점포에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상가 권리금을 투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 보호가 강화됐다고요? 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또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현저히 고객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했는데요. 보증금 및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오늘 오후 4시부터 본회의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르면 다음 달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 법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 공포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이 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시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이 전대차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도국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30대 그룹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가 2년 새 15%나 늘어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 포스코, 현대차 등 12개 그룹이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가 늘었고 GS, CJ 등 16개 그룹은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CEO 스코어가 30대 그룹 278개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장부가의 총액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7조 6,100억 원에서 2014년 31조 6,500억 원으로 2년 새 4조 4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요 대기업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대기업은 삼성그룹으로 2012년 5조 9천억 원에서 지난해 7조 5천억 원으로 1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2위는 포스코그룹으로 8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어 현대, 현대자동차 등이 4천억 원 이상 가액을 늘렸습니다. 반면 GS는 비업무용 부동산 장부가액이 1조 700억 원에서 8,500억 원으로 2,200억 원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치를 기록했습니다. LTE 통신망을 이용한 똑똑한 스마트카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자신의 운전 습관을 기록해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행 시 수집되는 각종 정보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차량 관리까지 쉬워졌다고 합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LTE 모뎀과 센서가 탑재된 단말기가 자동차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연료 소모부터 이동거리, 과속 공회전 등 불량 운전까지 모두 감지합니다. 차량의 충격이 가해지면 긴급 군항 기능이 작동돼 사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모이는 차량 정보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유 플러스는 폭스바겐 공식 딜러 아우토플라츠와 함께 LTE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카 서비스 TR을 공개하고 사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내 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LTE 통신망을 통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내 차에 맞는 정비 주기도 적절하게 제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똑똑한 기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식당 발레 파킹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주차 관리인이 내 차를 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 기반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과 운전자의 거리가 300m 이상 벗어나게 되면 경고 알람이 울리기 때문입니다.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 교체 주기도 알람을 통해 미리 알려줘 적당한 시기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정비 이력까지 기록돼 나중에 중고차 거래를 할 때도 평균 매매가에서 10% 이상 높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를 하실 때 만 킬로미터 주행하면 무조건 오일을 교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주행 습관 그리고 주행 거리 그리고 주행 환경 에 따라서 적절한 부품의 적절한 교환 주기를 제안을 해드린다는 점에서 기존의 솔루션과는 차별화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LG유 플러스는 우선 폭스바겐 차량을 대상으로 먼저 기능을 선보이고 앞으로 국내외 전 차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효성이 시트벨트용 원사, 탄소섬유 등 자동차 관련 소재를 대거 선보이며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효성은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용 섬유 전시회인 테크텍스틸 2015에 참가해 시트벨트용 원사, 에어백 원사, 탄소섬유 등 자동차 관련 소재로 쓰이는 산업용 원사를 선보였습니다. 테크텍스틸은 세계 48개국 1,330개사가 참여하고 약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세계 최대 산업용 섬유 관련 행사입니다. 효성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인 타이어 코드와 함께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산업용 원사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전략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달 중 아반떼와 LF소나타, LF소나타 하이브리드를 구입할 경우 차값을 50만 원 깎아주거나 선수율 20%를 내면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SPC가 미국에서의 하반기 가맹 사업 개시를 앞두고 맨해튼 주변 상권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미국 맨해튼 내 여섯 번째 매장인 파크에비뉴 23번 가점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세탁과 살균 기능을 대폭 강화한 프리미엄급 세탁기 블랙라벨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국내 전자동 세탁기 중 최초로 스팀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B&W 코리아가 전남 순천 연양동에 전시장 겸 서비스 센터인 커넥티드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691제곱미터에 지상 2층으로 7대 신차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값은 고무줄 가격입니다. 언제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비행기표를 구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비행기표 가격이 워낙 다르다 보니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 값싼 티켓을 구매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비행기표 싸게 끊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행기표를 언제 사려고 하는지 그 시기에 따라 구입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행 계획을 미리 정한 경우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항공사나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인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이제 받아놓기 위해서 그 이제 프로모션으로 미리 예약하면 싸게 갈 수 있는 요금들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얼리버드 요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한 90일에서 120일 정도 사전에 예약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40%, 30, 40% 정도 싸게 갈 수 있는 요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행이 1,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비행기 티켓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오히려 더 싼 가격으로 비행기표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땡처리 티켓을 구매하는 것인데요. 94만 2,400원이던 헬싱키엔 티켓을 78만 5,4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땡처리 요금 같은 경우는 장거리보다는 주로 단거리 지역에서 이제 보통 여행사들이 블럭으로 그 좌석을 확보해 놨다가 이 좌석을 다 판매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거를 싸게라도 이제 손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싸게 판매하는 게 땡처리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항공권을 어디서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로 항공권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에서 알뜰하게 항공권을 살 수 있습니다. 여행사마다 항공권 가격이 다른 이유는 실적이 좋은 여행사는 항공사로부터 대량으로 티켓을 더 싸게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는 모바일상에서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어 편리하게 가격 비교 후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나 어플상에서 항공권을 예매할 경우 가격 비교에 용이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요즘에는 그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고 항공사마다 각각 다른 요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싼 요금들은 한번 뭐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뭐 거기에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어떻게 경유해서 가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류할증료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달 변화하는 것으로 예약 및 발권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미주행 비행기표의 경우 4월에 27달러였던 유류세가 5월에는 15달러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4월보다 5월에 낮은 유류세가 적용돼 낮은 가격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사의 단체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사들이 패키지 상품에 쓰는 단체 항공권인데 이 중 일부 티켓은 패키지 없이 항공권만 팔기도 합니다. 이런 티켓은 그룹 요금이 적용돼 일반 항공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저렴한 비행기표를 얻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조금만 노력한다면 착한 가격의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값싼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면 떠나는 발걸음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황지영입니다. 오늘이 절기 2파였죠. 진력해도 녹음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짧은 봄 마음껏 즐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해 오후 한때는 자외선 지수가 나쁜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고 광주의 경우는 오늘보다 4도가량이나 크게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체온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오늘 계속해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고 제주도는 흐려지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중부지방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울 11도에서 23도, 대전 9도에서 25도 분포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오후에 자외선이 강한 가운데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속초 18도, 울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광주 11도에서 27도, 대구 14도에서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전 해상에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찾아온 봄이 반가웠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하인데요. 이제 실록이 무르익는 계절이 찾아온 만큼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도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